그럼에도 이분은 자기가 외부에서 봤을 때 아니 엄마가 데려가겠다고 하는데 무슨 시설 운영자가 뭐 돈 때문에 저러는 거야? 이런 시선을 자기도 알 수 있지만 근데 이분은 아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 소송을 견디고 아이를 최대한 보호하려고 하지만 그 이제 생모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냥 뭐 기분 내키면 와서 아이 데려가겠다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룹홈 안에서. 그래서 이제 그걸 따로 한 부분으로 잡은 그러시구나. 거예요. 네. 좀 이렇게 좀 흥미롭게 읽힐 대목일 것 같아요. 네. 요즘은 시설도 많이 이렇게 좋아지고 또 이렇게 또 전문화돼서 된 측면도 있지만 그룹홈은 조금 더 이렇게 규모가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좀더 밀착형으로 좀 이렇게 아이와의 어떤 그 교감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분 이런 부분들이 좀더 시설보다는 좀좀더 가정형 보호에 맞는 좀그 정도의 어떤 그런 좀그이 정서적인 유대가 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룹홈을 이렇게 운영하시는 이 분들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참 이게 그큰그이 사명감 을 가지고 하시는 좀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취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비슷한 말을 제가 했을 때 그분의 말씀이 그런 말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 네, 그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기대가 그만. 근데 왜냐하면 지금 그룹홈 운영이 시설에 비해서 그 종사자들에 대한 대우가 형편없이 낮은 거예요. 예, 그 복지사로서의 그런 어떤 정확한 그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지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그러면 지금 그 시설에다 주는 그 인건비와 운영비가 달라요. 운영비와 너무 그룹홈에다 주는 게 완전히 다르다는 달라요. 얘기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그룹홈에서 그 연합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우리도 시설에 준하는 그런 대우를 똑같이 안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지켜지지가 않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처우 문제가 또 이렇게 심각한 아주 심각한 문제인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처우가 안정적이지 못하면 바로 아이들한테 또 영향이 그럼요. 줄 건데요. 네. 그리고 그룹홈이 많이 알려지지가 않아서 보육원보다 그 후원이나 이런 것들도 시설보다 훨씬 그 수가 작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보육원에서 그룹홈으로 해가지고 이제 제 사장으로 가면 이제 보육시설을 나온 청년들, 그룹홈이나 보육원에서 이제 나온 이 청년들에 대한 얘기를 또 써놨어요. 작년에 방송에 그 캠페인도 나오고 18어른 뭐 이런 캠페인도 나오고 사회적 관심을 많이 요즘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제도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지원이 좀 많이 이렇게 그 이렇게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작가님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렇게 취재하시면서 또 느낀 거하고 단상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요. 그 보육시설을 나온 청년들을 보면 남 같지가 않죠. 사실 입양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죠. 내 아이의 자랐을 때의 모습과 자꾸 이제 오버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남다른 마음으로 그들을 입양되지 않았으면 그렇죠. 그런 상상을 정말 싫어도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내 아이가 보육시설에서 정말 우연히 우리 집으로 왔는데 이 아이가 그냥 거기서 커서 자립을 해서 청년이 됐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정말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이렇게 황무지에 아이들을 밀어놓고 그냥 뒷짐지고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면으로도 드러난 적도 없었고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그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들의 권익을 이제 주장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전까지는 그냥 증발해서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보육시설에 아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커서 시설을 나와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거죠. 통계도 없죠, 사실은. 제대로 된 통계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나가면 연락이 끊기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들의 삶이 어떻게 이어지는가에 대한 그 자료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이렇게 이제 단편적으로 만나고 하면서 느낀 것이 진짜 아무데도 없는 그 황무지에 바람 부는데 혼자 서 있는 그들의 모습, 청년들의 모습이 어떻게 이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다행히도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얘기가 됐고 또 실제로 한 최근이었죠. 최근에 이제 그들을 위한 대폭적인 지원 제도가 발표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그동안은 그럼 몰라서 안 했을까? 이렇게 좋은 정책들이 한꺼번에 딱 턱하니 그냥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게 얼마나 좀 진실성 있게 실현이 될까에 대해서 살짝 물음표가 생기면서 이제 법안이 개정이 돼야 이게 이제 현실적인 대책들이 들어갈 텐데 일단은 딱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것을 하겠다. 얘기만 들으면 정말 너무 좋아졌을 것 같고 당장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 우리 사회의 모습은 그냥 단순한 경제적인 지원, 뭐 몇 살까지 어디서 살게 하고 이런 걸 떠나서 후견인이라든지 멘토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1대1로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좀 눈에 보이게 돼야 되는데 이제 그냥 화려한 대책들만 이렇게 턱턱 던져지는 느낌 그런 걸 받았어요. 그래서 현장의 당사자들하고 정말 진지하게 이 정책 입안하는 분들이 같이 의논하고 겸손해져야 된다.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걸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그 시설 퇴소인 혹은 뭐 보육 아니 퇴소 청소년 청년이라고 네, 청년이죠. 18세 네. 이상 지금까지는 이제 그 최근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18세면은 무조건 나와야 했으니까요, 네, 그죠? 네. 근데 사실 그 저도 지금 그 아들이 24살인데 얘를 그 18살에 500만 원을 주고 밖에다 이렇게 보따리 싸서 너 나가 살아 했을 때 얘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아찔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키운 아들도 저와 같이 이렇게 평생을 산 아들도 18살에 내보내려면 아비의 입장에서는 정말 끔찍한데 이걸 그 저 사회에서 그동안 그 이 보육시설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아무런 가족도 없는데 그냥 내보냈단 말이죠. 누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방송에서도 나왔었던 그 선한 울타리의 최상규 그 이 설립자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지경에 처하는 이렇게 온갖 그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나마 이제 좀 그 어떤 대책들이 나와주기는 한데 이게 과연 그 근본적인 대책일까에 대한 의문점은 또 놔둔 상태에서 마지막에 이제 절실한 대책들 그러나라고 했는데 그러나라고 하고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였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기한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은 대책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한데 진짜 그들의 입장에서 그 현실적인 목소리를 들었을 때 비빌 언덕이 어디에도 없는 그 황량한 마음을 누가 짚어줄 수 있겠으며 그걸 사회적으로 이제 정말 공론화해서 제대로 된 대책이 되려면 조금 더 지금과 같은 수준의 관심이 일시적인 관심이 아니라 정말 항시적인 어떤 관심이 돼야 되고 그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전면에 나와야 된다. 근데 뭐 하다못해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고아를 다루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옳다쿠나 하고 가장 악한 사람, 뭐 범죄자, 뭐 복수에 불타는 사람 이런 악한 캐릭터로 대부분 고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고아라는 자극적인 단어, 소재로 써먹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아라는 단어도 사실은 이제 거의 죽은 사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뭐 부모가 진짜 전쟁에서 죽고 이런 시절에 있었던 고아인데 지금도 고아라는 그 단어는 욕할 때 쓰는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당사자 단체에서 고아의 이름을 명칭을 내세우는 것 이거는 본인들 당사자가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우리 사회가 제3자로서 고아라고 말할 때는 손가락질하는 식으로 표현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가장 공로를 세운 것이 바로 드라마, 영화, 미디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단어 하나에도 좀 더 예민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아라는 단어를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이건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야 정말 우리나라 드라마 작가 대본 쓰는 사람들 그 언제까지 이렇게 그 저 출생의 비밀 뭐 이런 그 이 고아
뭐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써먹을까요? 그런 그분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가장 큰 공모자 일반 시민들이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편하게 쓸 수 있는 소재인데 그걸 굳이 안 쓸 이유가 있겠어요? 시청률도 올라가고 별로 고민하지 않고 쓸 수도 있고.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이 불구경이고 남의 싸움하는 구경이고 뭐 그런 거란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남의 얘기를 쉽게 하고 또 그게 좀 근본적으로 다 재편을 해야 되는 것이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 그런 거, 스토리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가짜 엄마, 진짜 엄마 얘기, 뭐 계모의 악행 이런 것들을 우린 듣고 자랐단 말이죠. 우리 수준이 지금 그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근데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의식을 해야 되고 스스로 좀 자기 자신을 좀 되돌아봐야 되고 전 사회적으로 성찰이 있어야 된다. 수준을 민도를 좀 끌어올려야지만이 그러니까 그런 방송이 나오면 출생의 비밀이 나오면 시청자들이 이제 항의 전화가 하는 거죠. 그렇죠. 야 지금 땡하는 때인데 이따위 이걸로 너 지금 그 드라마를 써내가지고 드라마 시청률이 막 뭐 한 1%대에 머문다든지 이런 그 극적인 현상이 일어나야지만 이게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결론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문제 제기를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좀 더 해야 되는데 너무 조용하시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이게 대상이 이제 아무래도 그 어떤 자기 주장을 할 수 없는 힘약한 존재들이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그 자기 주장을 할 수 없는 이런 것도 좀 존재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되게 참, 좀 웃긴 게 그렇게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처음에 막 되게 어렵게 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 아이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쓴다는 느낌이. 나쁜 쪽으로만 그렇게 써먹고. 이게 이게 사람들의 그런 그 뭐랄까 말초적인 신경을 자극할 만한 소재로만 쓰여지지 아까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아이들이나 이 상황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게 좀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죠. 아마 뭐 당장은 좀 어쨌든 어렵겠지만 뭐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이렇게 이런 작가님의 이런 그 노력들 취재하고 사람들에게 성찰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노력들이 모아져서 또 우리나라도 좋아질 거다. 이런 또 이렇게 대도 않는 상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이제 위탁가정으로 넘어가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육원에서 그룹홈과 보육시설 나온 청소년들이 있고 또, 이것도 이제 보호 유형 중 하나죠. 위탁가정이. 예. 작가님이 취재하신 그 위탁가정의 어떤 뭐, 여기 보면 유형도 나오고,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그 위탁은 당연히 한시적이기 때문에 이별이 예정된 만남이라면 아니면 소주제로 해서 아마 그 마음 짠한 이런 그 현장을 또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생부모의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작가님 그러면 위탁가정을 취재하시면서. 생부모의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을 마지막으로 그 주제로 삼았던 그 이유 취재 그 배경하고 이것까지 합쳐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요. 그 이제 입양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가족의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시간이라고 이 책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함께하지 않은 부모가 부모의 그 위치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정말 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아이의 성장기 중요한 시기에 위탁가정이 그 아이들을 오롯이 이제 품어주는데 문제는 턱하니 마찬가지예요. 그룹홈하고 똑같이 그동안 이제 연락이 없던 부모가 어느 순간 나타납니다.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뭐 중학교 이렇게 되면 좀 내가 키워볼 만하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주변에서 이제 전부 다 아 뭐 위탁가정은 임시가정인데 당연히 부모가 나타났으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보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부모가 턱하니 갑자기 뻥튀기 됐듯이 자라있는 아이와의 그 가족이 돼서 만나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과정을 제대로 과연 할 수 있었겠느냐. 그래서 거기 나온, 여기 책에 나온 사례도 이제 뭐 심각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아이한테. 아,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부모가 제대로 돌봄을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제 위탁을 했던 그 분이 찾아갑니다. 그 집에 찾아가서 다시 아이를 데려오려고 했더니 내 집안일에 왜 간섭하냐. 내 자식 내가 키우겠다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한테 선택권을 주는데 눈물겨운 얘기를 아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랑 같이 사는 것도 좋겠지만 여기 있으면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위탁가정으로 못 보내시겠다면 다른 위탁가정이라도 알아봐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너무 가슴이 저리는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더 이상 이제 그 생부도 말을 못하고 아이를 다시 이제 원래 위탁했던 집으로 보내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생부모도 사실은 뭐 잘 키워보려고 했겠죠. 내가 그동안 못 키웠던 아이를 이제 좀 자리가 좀 잡힐 것 같으니까 키워보자 했지만 아이를 그 함께 했던 그 소중한 시간이 없는 그 상황에서 데려왔을 때 그러면 본인의 노력이 뭐 일반적인 경우보다 몇 배로 들어가야 하지만 현실은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고 아이가 희생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위탁을 하다가 생부모가 찾아와서 다시 기르겠다 하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분명히 그 심사나 조건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왔다는 것만으로 아 본인이 원하니까 보내 이게 아니라 정말 상황이 되고 마음의 자세가 되고 부모로서 준비가 됐는가 이런 검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그러니까 뭐 위탁이든 시설이든 이런 데서 있다가 그 원가정으로 돌려보낼 때 여기에 합당한 어떤 기준이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정책적으로? 이제 일단 경제적인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부모 교육 뭐 이렇게 몇 시간 받는 그런 되고. 게 있을 거고 그 외에는 뭐 그 밖에 다른 세밀한 검증은 없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입양 부모에 준하는 정도의 심사를 해야 된다라고 봐요. 장기간 이렇게 떨어져서 생활했던. 근데 이게 하고. 사실은 이게 네. 언뜻 생각하면 아니 내 새끼 내가 데려가겠다는 데라는 이런 그렇죠. 그 생각을 그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근거가 기준이 있다라는 것도 이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그 가족 혹은 친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개념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일반 사람들은 아니 내가 어려울 때는 좀 맡길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내가 형편 되면 내가 데려갈 거야. 내가 좀 그리고 데려가서 내가 좀 두들겨 펴면 좀 어때? 이런 거잖아요. 내가 내 새끼 양육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제가 책에 표현한 게 뭐냐면 우리 사회에 너무 강고한 미신이 있다. 그 미신이 뭐냐면 부모 낳은 부모는 뭔가 다르다는 그 생각.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냥 혈연이면은 당연한 권리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권이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고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생부모가 데려간다고 했을 때 그 생부모 혈연 핏줄 신화를 극복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가족이 된다 이 제목을 썼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족이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한마디로 답하겠어요. 뭐라고 답할까요? 어떻게 가족이 된다. 아주 단순하게 답을 하면 소중한 시간, 울고 웃는, 함께 울고 웃는 시간, 그 시간이 있어서 가족이 된다. 그게 없이 갑자기 그냥 붕뜬 시간을 건너뛰고 딱 나타나서 나는 가족이다 라고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혈연을 믿고 그냥 맡긴다는 거는 이게 우리 한국 사회의 미신이라는 거죠. 미신이 거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이 책 안에 하나 나와 있죠. 프랑스에 그 나와 있죠. 박기나이 간략하게 그거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실래요? 그건 이제 우리나라 신문에는 아주 단신으로 조그만하게 이렇게 프랑스에서 뭐 이런 사연이 있었다.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었는데 그걸 모르고 한 10년 정도 키우다가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아이가 바뀌다는 거 알았고 기사가 나서 제가 너무 이제 관심이 가서 이게 그 서구 쪽에서는 어떻게 보도가 됐을까를 검색을 해보니까 뉴욕 타임스에 그 이제 같은 내용이 나왔는데 되게 길게 장문으로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기사의 제목이 프랑스의 바뀐 아이와
모성애에 대한 교훈 이렇게 기자가 제목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양질의 기사가 있구나. 그 사례를 좀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키우다가 아이가 너무 외모가 다른 거죠. 그 부부와.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그 검사를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이제 아이가 전혀 생자가 아니라는 게 나왔고 그럼 산부인과에 가서 그 시점에 추적을 해봤더니 어느 한 집안하고 이제 아이가 뒤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쪽 가족하고 연락이 됐고 뭐 이제 난리가 났죠. 병원에서 이제 그만큼 거기에 대한 보상을 이제 해줬을 거고. 근데 이렇게 만나면서 이제 당연히 내가 낳은 아이니까 다시 이제 데려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몇 차례 그렇다고 갑자기 이제 바꾸자 이건 아니니까 몇 차례 가족이 같이 만난 거예요. 만나면서 보니까 너무 낯선 거죠. 아이도 아, 그러니까 생부모가 내가 낳은 아이가 너무 낯선 거죠. 낯설어요. 낯선 서로 그러니까 외모는 너무 닮았어요. 10년 됐다고 그랬죠. 그렇죠. 10살 정도 이제 아직 어리지만 근데 그 세월이 양육 방식도 서로 너무 달랐고 그 아이가 느끼기에도 나를 낳은 사람이 외모는 닮았지만 너무 아닌 사람이 갑자기 떡 나타나서 이질감이 그러니까 서로 이제 아이 만나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는 만나지 말자예요. 그냥 만나지 말자도 아니고 다시는 보지 말고 그냥 각자 키우던 대로 키우자 하고 인연 그러니까 이게 다시 이렇게 이게 바꾸지 않았어요. 좀 쉬운 말로 길가에 된 게 아니고 원래 자리로 돌아간 게 아니고 그냥 키우던 그대로. 네. 그리고 서로 그만 보자.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나중에 그 사진이 났더라고요. 그 이제 성인이 된 자녀 딸과 그 엄마가 같이 사진을 찍은 시간이 거예요. 시간이 더 지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은 게 나왔는데 정말 딸은 엄마하고 요만큼도 안 닮았어요. 약간 중동 쪽 그 외모를 하고 있고 엄마는 이제 전형적인 프랑스인이고. 근데 그 엄마가 한 말이 나는 어느 순간 알았다. 내가 낳은 딸은 내가 낳은 아이는 외모는 나를 닮았지만 전혀 모르는 하나의 생명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족이 된다는 것은 함께 쌓아온 시간이 있어서 가능했다.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감사합니다.